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달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요달킴 알피니언 X큐브 90 케이스타디 10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100회를 넘어서 101번이 됐습니다.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8일 날 저희 병원에 내원한 54살 여자분입니다. 태생기에 좌측 신장의 불안정한 상승을 인해서 이 신장이 하부에 위치합니다. 그게 움비르크스에서 조금 밑에 제부 주위에 위치하고 신장은 저형성이 되어 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사용하는 알피니언 X큐브 90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X큐브 90입니다. 예, 이 초음파 기계는 X큐브 90은 기존의 E큐브 제품 라인보다 대폭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브랜드 X큐브의 프래그십 모델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모델이죠.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정확한 진단과 진료 효율성을 높인 제품이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54세 여성,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팽만감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3년 전에 검진 초음파에서 좌측 신장의 이상 소견이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제가 제창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28 영상에 준해서 스캔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좌측 신장은 태생기의 불안전 상승으로 제부의 좌측에 위치하고 그리고 좌측 신장의 장경이 6.7cm로 9cm 이상 장경이 9cm 이상인데 6.7이니까 하이퍼플라시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장, 담낭, 담도, 췌장, 비장에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28 영상 첫 번째 영상으로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이 좌측 간역 외측 구역을 보는 영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브의 엣지, 좌측 간의 엣지와 포세럴 서피스가 스무스한지 노졸라리티한지 또는 멀징되어 있는지 또는 하이퍼플라시아 되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기는 아브도미널 아울타 이소파고스입니다. 이 영상이 잘 나올라가면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이소파고스가 나오는 레벨에서 스캔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는 프로브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기울이니까 오른쪽에가 임페리얼 베나 카바가 보이고 리가멘텀 베노스 보입니다. 요거는 S1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IVC고 요것도 S1입니다. 요것도 S1. S1이 이렇게 잘 보이는 영상입니다. 요건 렙트 헤파틱 베인, 렙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렙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입니다. 요때 우리가 프로브를 너무 꽉 누르면 IVC가 클랩스 되기 때문에 젠틀하게 누르면 좋습니다. 세 번째 김일봉 원장 초음파 영상은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리브의 렙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리브의 렙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P2 포탈베인의 포탈베인의 라테랄의 슈페리얼 P3를 확인한 다음에 이 리가멘텀 베노스하고 P2가 잘 나오는 영상을 우리가 남겨둡니다. 그래야만이 S1도 잘 보이고 횡경막도 잘 보입니다. 횡경막, 여기 리가멘텀 베노슴, IVC, S1, 레프트 포탈베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 라테랄 슈페리얼, 라테랄 인피리얼, 1, 2, 3 이쪽이 4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라테랄 세그멘트의 엔드를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제창한
김일봉 원장 28 영상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에서 S1 코데이트 로브를 보는 영상입니다. 코데이트 로브를 두 번에 보죠. 심마부 종단상에서 코데이트 로브 보는 거. 여기에서 코데이트 로브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 보면 이렇게 리가멘텀 베노슴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라이트 포탈 베인. 여기에 아주 S1이 IVC를 감싸고 잘 보입니다. 여기에 섀도는 헤파토 두데날 리가멘트 섀도. 요거는 리가멘텀 베노스맨 섀도입니다. 이쪽에 혹시 저에코 결절이 있으면 놓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가 봐야 됩니다. 요 네 번째 영상 심하부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의 S1을 보는 영상.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요거는 S4를 보는 영상입니다. 지비가 보이고 랩토퍼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요렇게 나가는 것이 리브의 랩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먼트를 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우리가 S4는 이 복백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면을 놓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은 S4는 블라스프라이가 이렇게 역류되기 때문에 이 리버시로시스 포탈하이퍼텐션에서는 이 부분이 슈링키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라이트 게스트릭 베인의 퍼퓨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칼 페스페어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포칼. 그리고 이 복백에 가까운 부분에는 복백에서는 사페이 베인이라는 베인이 시스테믹 베인인데 이 베인은 아주 블라스프라이가 나쁜 베인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 부분에 간실질은 이스케믹 체인지로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을 일으킨답니다. S4가 이렇게 관찰할 때 여러 가지 포칼 팻 스페어링, 포칼 팻 인필트레이션 이런 게 잘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요거는 정밀 초음파 영상으로서 랩터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을 길게 보는 영상입니다. 랩터 포탈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라이트 포탈의 안테리 임페리얼 벤츄랄 도살. 요거는 포스테리얼 임페리얼 대가 포스테리얼 임페리얼 벤츄랄 도살. 아마 여기도 포스테리얼 벤츄랄 나가고 요 액세서리 도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5번, 6번이 됩니다. 7번은 이쪽이 됩니다. 행경막 쪽이 됩니다. 그 다음 영상은 우리가 일곱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양 포탈비에서 만나는 데서 프로브를 세우면 GB의 장축이 보입니다. GB 푼더스 바디 내액이 보입니다. GB의 전체상을 보기는 좋은데 이 GB 내액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의 영상은 GB의 단축사입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장축을 보는 프로브를 우측으로 시계 방향을 돌려서 단축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단축상에서 밑으로 슬라이딩 위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GB의 전체상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GB에는 이게 장축상에 안 보이는 병변이 단축상에 보이는 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초음파의 원칙은 장기의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장축과 단축을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초음파 검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첫 번째 시간 101번 정례 첫 번째 시간 요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